우와. 아, 근데 이름이 너무 귀엽다. 그쵸? 여러분, 혹시 티코라는 차를 들어보셨나요? 이걸 가지고 시베리아를 횡단을 한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큰 사고가 났어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6중 7호 사고가 났고. 한번 새신껏 투자를 해봅니다. 그래서 드래프를 보시면 아직 조금 떨어졌지만 버티면 오르겠지? 버텨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치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 대학 진학도 실패해서 재수를 했고 편입 취소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판단을 실패를 해가지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버렸습니다. 판단을 실패.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우뇌에 직경 1cm짜리 혈관 종이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경 5cm짜리 커다란 구멍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도 일단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저건 진짜.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실패를 겪었을 때 정면 돌파를 해서 제가 해결을 해보고 싶었어요. 한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 재밌다. 진짜. 재밌다. 되게 학생들 왜 이렇게 멋있죠? 그니까요. 중간에 주식 그래프 같은 거가 거기 슈카가 참여를 했던 건지 쭉쭉 내려가는 게 하나인 것 같은데. 아유, 주식의 세계에서는 저렇게 빠지는 거는 실패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 일상이죠, 일상. 우리의 친구 언제나 같이 하는 일상들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쭉 터놓고 누가 실패 잘하나. 쌤과 함께 실패 대회 한번 열어볼까요? 사실 뭐 우리 멤버들 뭐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패 관련해서 좀 자랑을 하겠다 하면 제가 또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 뭐 성공의 아이콘 아니세요, 이제? 뭐 20년 동안 이태원에서 뭐 잘 나가다가 외식업도 쫄딱 또 망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도전의 아이콘인데 제가 방송국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공채 시험을 다 봤었어요. 개그맨, 대학교 내내. 뭐 연기자. 배우, 개그맨, 작가, 뭐 가수. 근데 그렇게 많이 그러면 다 도전을 해보고 고배를 마신 적이 있어요. 실패를 해보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네. 근데 진짜로 사람들이 저도 그냥 단번에 개그맨 돼서 계속 개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KBS 공채 시험 3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선 쭉 잘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영상을 올리는데 어떤 영상은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뭐 조회수가 낮고 시청률이 낮고 그런 경우에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뭐 할 용기도 오히려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 안 했어! 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쪽을 안 쳐다보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를 다시 용기로 바꾸는 이제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특히 근데 그거를 남한테 오히려 자랑스럽게 야, 나 이렇게 못하고 있어라는 그 치부를 보여줘서 용기를 얻는다는 게 맞아요.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상처일 것 같고 너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거운 실패, 가벼운 실패 말씀도 하셨는데 실패라는 거를 어느 시점까지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더 10년으로 단위로 보느냐, 지금 당간 순간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순간에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건 예와 같이 그럴 수 있는데 그걸 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사실 지나고 나서는 그 심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좋은 약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다는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 얘기하면은 성공도 내가 성공을 했다는 느낌을 받는 거지 성공도 지금 당장은 성공했는데 또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후에 또 악화될 지금 큰 돈을 주식으로 벌었는데 벌었는데 다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또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봤을 때는 실패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사실은 그거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 실패하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도 좌절을 느끼는구나. 이런 걸 함께 공유하고 자기 실패를 수용하는 연습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하려고 해요. 네. 아이디어. 예.
그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핸드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한번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하는 때 한번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처럼. 오. 예. 그리고 거기다가 짧게 메모도 한번 같이 첨부해보고. 그리고 좀 더 용기가 나시면 친한 친구나 동료들한테 자기 실패한 거를 공유하고 한번 얘기하고는 연습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실패를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 고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위 장수생이라고 불리잖아요. 막 10년 넘게 자신의 청춘을 그 좁은 방에서 바쳤는데 이 끝내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그 많은 고시가 안 됐을 때 와 그 실패가 별거 아니니까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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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더라고요.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 그래서 그때 차라리 뭐 이렇게 뭐 실패 연구소 뭐 이런 게 그때라 좀 있었으면은 그분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다시 드네요.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건 성공에 대한 딱 한 가지의 모범 답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벗어나면 저는 여기서 벗어나면 나는 실패하게 되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유독 실패에 부적적인 편이에요. 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짙게 형성되었는데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배경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 일제강점기 6.25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서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지금 굉장히 부유한 나라까지 굉장히 단기간에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근면해서 풍요로움을 이루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무조건 빨리빨리 무조건 많이 이런 문화가 강해지면서 사실은 능력 지상주의가 문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방식으로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을 이룬 거는 한편으로 성공인데 사실은 그 빠르고 효과적이라는 게 거기에 필요한 요소가 바로 효율성이에요. 네. 예. 효율성이 좋다는 거는 사실은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짙게 형성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실리콘밸리에는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그 실패 원인을 공유해서 성공으로 이어지기가 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거를 포스트 모르뎀이라고 합니다. 아, 무겁, 무겁. 실패를 분석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구글도 이 포스트 모르뎀을 통해서 실패를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구글이 그동안 이제 상여에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다 모아서 잘 정리를 해서 구글 공동묘지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가보시면은 그동안 구글이 실패한 사례들을 160개가 넘는 사례들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예, 예, 그럼요. 근데 저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회사가 이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라고 공유를 한 거겠죠. 아,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실패 책임을 너 잘못했어, 너가 책임져야 돼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저는 공통 양식을 통해서 다음번의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게 저들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성공보다 실패를 많이 한 사례가 많습니다. 뭐가 실패했어요, 구글이?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구글의 대표적인 실패작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 글래스입니다. 구글 글래스요? 이거 아직 안 나온 거 아니었어요? 이 구글 글래스를 착용하고 다닌 사람을 우리가 현실에서 못 보죠? 본 적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구글 글래스는 2012년도에 발표됐고 2014년도에 상용화를 시도했는데 사실 결국 실패했어요. 이 획기적인 제품이 왜 실패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땐 머리통보다 너무 작아요. 여기가 쫄려요. 너무 쫄려요. 아니면 너무 빨라서 이걸 썼을 때 뭔가 어지럽나? 봤을 때 주변에 아니 다른 것들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속도가 혼자만 너무 빨라서? 그냥 휴대폰으로 모든 기능이 아직 비슷한 게 있어서 굳이 저거를 미관상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기술적으로
불편한 거를 굳이 지금 저걸 돈을 지불해야 되나. 휴대폰에 모든 기능이 다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뭐지? 말씀하신 게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맞아요? 사실 정확하게 이거를 써야 될 필요성이 부족했고요. 예, 예. 뭐 여기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불편함이 컸고 가격도 비쌌고. 비쌌구나. 예. 또 여러 가지 저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촬영도 가능한데 그런 촬영하는 게 사실은 사생활 침해나 불법 촬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좀 총체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예. 결국 이건 실패를 한 거예요. 네. 예. 제품은 안 됐죠. 예. 하지만 제가 대학생일 때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전화기 없으면은 핸드폰,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저는 이 당시에 구글글래스가 제가 대학생 때의 그 전화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래서 계속 그 실패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상상시켜서 나가면 언젠가는 스마트 글라스 시장도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인즉슨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는 혁신을 찾는 과정인 겁니다. 아, 저는 예전에 구글 실패하는 기억이 나는데 또 있어요? 예, 어떤 거요? 정말 딱 봤을 때 네. 저게 될까 싶은데 걔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뭐예요? 풍력 발전을 요즘에 프로펠러 돌아가잖아요. 네. 그걸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연을 거기다 달아갖고 네? 그 연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걸로 풍력 발전하겠다고 연이 막 몇십 미터짜리 연을 만들어서 막 날리더라고요. 우와. 저게 그까 싶은데 그걸 하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난까지 말이 없는 거 보면은 역시 실패한 게 아닌가. 뭐 그 실패는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사례를 통해서 뭔가 얻고 배운 게 있겠죠. 그렇지. 그렇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실패라는 게 그 우리가 공부할 때 오답 노트 쓰는 거랑 같은 거네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실패가 아주 정확한 되니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실패 연구는 오답 노트랑 같은 거라고 봐요. 야. 예, 실패에 그치지 않고 왜 실패했을까?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실수를 줄여야 할까?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를 끊임없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도 그렇고 실패를 기피하는 그 경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이건 특히 우리 한국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과제 흔히 R&D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R&D 성공률이 얼마인지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성공률? 한 50% 좀 안 20-30% 되지 않을까요? 10%? 아니야. 더 되나? 30%. 아니야. 제 생각에는 되게 낮은... 4%. 이걸 실패라고 적으면은 다음 연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다 성공. 대충 뭐라도 뭐 이래서 성공이네라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높은률로 90% 되는 거야. 아주 높은률로.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화성에 갔을 거야. 조금 더 쓰셨으면 되는데. 어? 예. 99%. 그, 예, 집계 연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95%에서 95%에서 한 99% 역시 성공률에 다른다고 해요. 봤죠. 거의 완벽한 거죠. 잠시만요. 완벽하게 승리를 못 하고 계시네요. 이런 거의 완벽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야. 그 연구개발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실패할 수도 있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는 사실은 기획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내 것만 하고 모험을 안 하는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아까 우리 수카 씨도 말씀하셨는데 예. R&D를 열심히 했는데 연구팀이 이걸 실패라고 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 관리부서라든가 그 돈을 준 펀딩 기관에서도 질책을 받을 수도 있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패는 사실 그 자체가 자산이고 경험이고 교훈인데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그런 환경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실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적절한 목표를 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도전, 혁신의 기회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애매하긴 하네. 근데 이게 무슨 뭐 과학 기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자영업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맞아. 새로운 아이디어 내 가지고 좋은 아이템으로 돈 투자해서 내 돈으로 가게 딱 만들고 했는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쵸. 실패하면 자영업자분들은 또 재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타격이 바로 오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전한 사업 계속 치킨집 계속 늘어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성공한다 하더라. 치킨집. 예, 맞아요. 자영업도 그렇고 창업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사실 이 경제 발전을 대기업이 견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했는데 앞으로는 산업 구조상 그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이런 작은 회사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관계기관도 사실 요즘에 창업을 굉장히 독려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요. 거죠. 근데 여전히 어느 측면에서는 사실은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면 아무래도 실패 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나 자원 등이 아직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은 위험이 크다는 게 현실입니다.